그러면은 이제 그냥 짧게 리마인드 할수 있게 우리 아까 배운 거 이거를 그냥 안 하고 지나갈까 했다가 한 5분, 10분이면 그냥 금방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보고 얘기하려고요. 정리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NNA 툴로 이제 센츄얼리티 어널리시스 가능하잖아요. 이 정도 이제 여러 번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맨하탄 브로드웨이 리서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제 맨하탄 리서치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스트레인 리스 리절트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둘다 스트레인 리절트인데, 이거는 이제 카페랑 이제 스퀘어에 관한 거. 그리고 이거는 컬처럴 패실리티랑 스퀘어에 관한 거. 여기에 이제 네개그 가장 유명한 스퀘어 있잖아. 뭐 유니언 스퀘어, 매디슨 스퀘어, 파크, 뭐 그리고 뭐 타임 스퀘어랑 뭐 있죠.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리서치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저는 빌드업 하고 있어요. 점점 우리 툴을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계속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스트레인리스 어널리시스 하더라도 다른 오리진을 사용하면 이렇게 결과값이 다르다,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비트윈리스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도 이게 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서 온사이트 서베이를 할때 결국은 이제 이거를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되게 빨그 높은 밸류를 가지고 있는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이랑 이 지점 무조건 가서 카운트할 거야. 그럼 여기에 비트윈리스 밸류를 알고 가야 되는 건가요? 기억을 하고 그 제가 그 쉐어한 엑셀 시트에 그거를 기록을 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뭐 1번 로드로 정했고 2번, 3번 뭐 했으면은 비트윈리스 1번, 2번, 3번 해놓고 여기 비트윈리스 값을 이제 기록해 두는 거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0.23, 뭐 23. 여기 같은 경우는 뭐 0.17, 여기는 0. 예를 들어서 1, 5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현장 가서 카운트 하게 되면은, 아, 여기에 150명이 지나다녔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70명이네. 여기는 뭐 50명이다. 이거를 이제 기록을 결국은 해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사이트 서베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두개 값을 코릴레이션에서 보는 건가요? 얼마나 가까운 상관관계가 있냐? 뭐몇 퍼센트의 근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리서치를 해서 올 거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센츄얼리티 어널리시스는 이렇게 활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리치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단순히 사실 리치 어널리시스가 뭐 얼마나 많은 데스티네이션을 내가 확보할 수 있냐, 이거가 퀘스천이긴 하잖아요. 메인 퀘스천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상황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생각하게 되면, 아, 도대체 이 스퀘어에 어떤 그 패실리티가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카페를 했어요. 그 카페 같은 경우는 여기는 28개, 여기는 30개, 여긴 10개, 10개 이렇게 접근 가능해요. 근데 같은 뭐 그래비티 어널리시스 하게 되면 디스카운트가 되니까 당연히 이게 확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카페가 없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비티 배탈 0.001로 줬을 때 0.001밖에 안 줬는데도 여기에 까지 도달할 수 있는 카페, 주변 카페에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고요. 여기 유니언 스퀘어는 한 5.6명, 여기는 그러니까 5.6개 카페인 거죠. 사실은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카페가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디스카운트가 0.베타 0.11을 0.001을 주면 이만큼, 이 숫자가 이만큼 디스카운트가 돼버린다. 그 컨셉을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스퀘어에 방문하냐, 이거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오리진을 카페로 잡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있는 다른 리테일을 오리진으로 잡으면은 리테일이 여기에 몇 개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알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같은 이 지점에서도
어떤 패실리티들이 가장 많이 도달할 수 있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쫙 조사를 한번 사전 조사를 해봐도 좋겠죠. 그래서 이 그 데스티네이션에 가장 영향을 크게 많이 주는 뭐 패실리티는 어떤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허프 모델 어널리시스. 아까 설명했죠. 나의 찬스를 아는 건가요?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이 네 곳에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내가 접근할 수 있는 프로버빌리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를 1000피트로 이제 디파인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는 아예 아웃돼버렸어. 왜냐하면 1000피트를 넘어가는 거리니까 여기는 그냥 프로버빌리티에서 아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거리값으로만 했는데 웨이트를 주진 않고 거리값으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웨이트값을 줬었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0.6, 여기는 0.01. 심지어 여기는 거리가 가깝지만 probability가 더 낮아요. 왜냐면은 여기는 0.12, 여기가 probability가 더 높죠. 여기 접근할 수 있는 probability 12%, 여기는 거의 1%, 2%, 여기는 66%. 여기가 거리상은 더 가까운데 왜 probability는 낮냐. 왜냐하면은 여기에 웨이트 값이 낮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좀 멀지만 여기를 방문할 수 있는 프로바빌리티가 올라간다. 그래서 허플 모델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본인의 프로젝트에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빌딩 스케일로도 가능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거는 네트워크 있고 오리진이랑 데스티네이션 포인트가 있으면 다 가능하죠. 이게 그냥 정말 호리젠털 서큘레이션. 지금 여기 사진을 올려놓은 거는 지금 5층짜리 그냥 이제 건물을 제가 그냥 앱스트랙하게 모델링을 해서 예시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사실 한 평면만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 지금 우리는 한 평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광역적으로 지금 우리 사이트에서 광역적으로 분석하고 난 게 나는 특별히 이 건물에 관심이 있어. 여기에 뭔가 COVID-19랑 관련된 뭔가 내부 건물 서큘레이션을 디자인을 하겠어. 그리고 룸의 개수나 뭐 거기에 사람들이 뭐 그 거주할 수 있는 뭐 장소의 개수나 상황을 포인트로 컨트롤을 해서 건물 스케일로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거 이 NNA 툴로 어널리시스 하는 거는 사실 스케일 영역에서도 되게 사실은 되게 자유롭다는 거 그것도 알고 아이디어 디벨롭 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론적으로 넘어가서 이제 페데시안 볼륨 스터디 하는 거 이제 한국말로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매뉴얼 카운팅, 뭐 오토매틱 카운팅, 비디오 카운팅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매뉴얼 카운팅이 가장 트레디셔널 방식이죠. 오래돼 왔고 현장 가서 직접 카운트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된 방식이라 해서 지금은 안 쓰냐? 아니에요. 현장 가서 사실 카운트는 필수거든요. 이게 플래닝 디파트먼트에서 항상 매년 사람들을 하이어해서 이제 카운팅을 하러 진짜 실직하러 항상 나가요. 이게 오토매틱 카운팅 방식, 이거는 센서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비디오 보시면은 이제 이런 센서 머신 아니면 약간 뭐 더 디벨롭된 거는 이런 센서 머신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여기 사람들 이렇게 자전거 지나가면 사람 지나가면 이게 숫자가 올라가는 건 거예요. 여기에서 1, 2, 3, 4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비디오 카운팅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기술적인 거 이남주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현장 이제 실측 가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왔어요. 비디오로도 지금 제가 가서 이제 사진 한번 찍어보라고 했잖아요. 사진 찍어 오셔도 되지만 그냥 뭐 한 1분짜리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어. 그냥 사람들이 얼만큼 지나다니는지 이게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봐요. 근데 뭔가 이렇게 시큐리티나 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하세요. 괜히 하다가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 리서치하러 온 건데 그래서 한 1분 정도 테스트 삼아 그냥 한번 찍어와 보세요. 찍어오면은
이런 거 그냥 뭐 디텍터는 그냥 오늘 세서 한번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 카운트를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24시간 365일 나가서 카운트를 리터럴리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원들이 엄청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가장 짧은 시간을 몇분 정도 해야 이게 그냥 정말 신빙성 있는 데이터로 쓸수 있냐. 그거를 위해서 또 연구원들이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뭐 숏타임 모델이라고 해서 뭐 5분 하는 사람도 있고 10분 하는 사람도 있고 15분 하는 사람 뭐 다양해요. 뭐 30분 하는 사람도 있고 20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가장 미니멈으로는 15분이 가장 릴라이어블하다. 15분 정도의 데이터를 카운트를 해서 1시간짜리로 익스텐드해서 써도 이게 릴라이어블한 데이터가 된다. 이제 그런 트래픽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거를 또 여러 케이스들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15분 카운트를 가서 할 거예요. 15분 동안 카운트를 해서 그거를 1시간짜리 익스팬드 시켜서 1시간짜리 카운트한 데이터를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15분 데이터를 이제 카운트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냥 4를 곱하면 되죠. 사실. 1시간짜리 데이터로 익스팬드 시키려면. 그러면 되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눈픽 아워에 가서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워커빌리티나 이런 뭐 이제 트래픽 플로우를 이렇게 계산할 때 가장 크게 나누는 거는 뭐 요일별로는 주중, 주말. 이건 주중이랑 주말은 패턴이 완전 다르다라고 인식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가정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모닝 픽 아워, 뭐 애프터눈 픽 아워, 이브닝 픽 아워가 다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트래블 패턴이 다르다고 이제 결론을 지어요.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는 출근 시간이겠죠. 출근 시간이고 뭐 학생들은 다 학교 가고 이런 시간이고 오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복잡한 액티비티들이 일어나겠죠. 뭐 쇼핑 가는 사람, 뭐 어디 갑자기 뭐 잡에서 뭐 비즈니스 트립 가는 사람, 뭐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브닝 픽 아워에는 이제 퇴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패턴이 많이 일어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개의 다른 소도시의 그런 환경을 이거는 매뉴얼리 카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모닝 픽 아워 가고, 애프터눈 픽 아워 가고, 이브닝 픽 아워 가서 이제 카운트해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린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면은 이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는 주말을 할 거잖아요. 주말을 하고 약간 사람들의 동선이 약간은 플렉서블 할 거예요. 뭔가 이게 굉장히 복합성이 높은 그런 이제 페데스트리안 플로우를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해를 하고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렉처 때 보여준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 상관관계가 엄청 높았잖아요. 뭐 거의 한 80%.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캠브리지가 여기가 엄청 복잡한 랜드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집, 뭐 리테일 조금, 그리고 오피스 절반. 이게 굉장히 단순한 컨텍스트인 거예요. 도시 자체도.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시 자체도 복잡성이 높고 굉장히 덴시티도 높고 게다가 저희가 카운트하러 나가는 시간은 그러니까 오후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컴플렉시티가 높은 거를 카운트를 하러 사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관관계를 유사하게 막80% 이상으로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뭐이 상관관계도 몇 퍼센트 이상이면 릴라이어블 하다. 이거가 또 연구를 다 해놨어요, 연구원들이.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60% 정도 나오면 그래도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거든요. 그래서 각 팀별로 시나리오를 잘 짜서 상관관계가 한60% 정도 되는 60% 이상, 70%에 가까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좀 우리의 전반적인 그런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랜드유즈에 따라서 이 트래블 패턴도 달라지겠죠. 오피스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의 가장 큰 이제 픽 타임이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모닝 픽은 출근 시간, 이브닝 픽은 퇴근 시간, 중간에는 뭐 점심 시간에 사람들이 또막 트래블
그 주변의 패턴을 막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학교 가는 등교, 하교 시간 이렇게 패턴 나올 거고, 커머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피크아워 시간에 가장 높고, 그러니까 움직임의 패턴이 높고, 이게 레지덴셜 같은 경우도 뭐 아침 모닝픽이랑 저녁 피크아워가 이렇게 높고, 이런 이제 패턴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캠브리지 리서치가 약간 메이크 센스 하죠. 왜냐하면 여기 봤을 때이 오피스 지역 같은 경우는 이브닝 피크 아워에 굉장히 높은 액티비티 패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스트롱한 그런 임팩트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레지덴셜도 굉장히 높지만 그 아까 그 코릴레이션 값을 봤을 때 오피스가 가장 높았거든요. 레지덴셜만 했을 땐뭐 70, 뭐 8%뭐 이랬는데, 아 87%뭐 이랬는데, 이제 오피스를 할때 거의 90% 코릴레이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맥센스하다, 이게 제너럴 아이디어가 맞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랜드 유즈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NNN 툴로 이제 엑서사이즈 한거 조금 이따 이거 렉처 끝나고 같이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코비드-19 이제 얼바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한국은 아직 막 도시 계획적으로 리스트릭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코비드-19에 관해서 어때요 지금 서울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 designated street이라고 해서 아예 지금 잠깐 regulation 자체를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색 점으로 보이는 도로는 차가 못 다녀요. 원래는 차로인데, 차로 쓰는 이런 도로인데, 여기를 shared street이라고 해서 뭐 주말 동안이나 뭐 주중에서도 몇 시에서 몇시 사이는 차가 여기를 못 가고 그 자전거랑 사람만 다니도록 이렇게 바뀌어 지금 아예 지정됐거든요. 그리고 뭐 도로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은 배달 문화가 너무 발달돼 있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픽업을 많이 하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픽업하는 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도시 이런 레이아웃 자체도 바뀌고 있어요. 공원 안에 레이아웃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웨이로밖에 공원을 트래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공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공원을 한 바퀴 이렇게 산책하고 싶어. 그러면은 무조건 클락와이즈로만 돌아야 돼요, 공원을. 그게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뭐 벌금을 거나 이런 건 없지만, 그런 새로운 규율이 도시 안에서 지금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아마도 한국도 요번에 이제 그또 사태 때문에 좀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만약 심각해지고 다른 페이지로 들어가면 이런 레귤레이션을 좀더 공격적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근데 그전까지는 성공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어서. 네. 한참 심했을 때 했던 레귤레이션은 아마 뭐 주말에 한강공원 출입 금지 이런 정도? 영화관 뭐 이런 거 그죠? 네. 네. 약간 저는 이렇게 느껴봤을 때 미국이 이제 도시에 그런 레귤레이션을 주고 하는 방식이랑 한국에서 하는 방식이 약간 이게 접근성이 조금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게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한국에서 하는 방식은 뭐라 그러지? 이게 중간 지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폐쇄하면 폐쇄하고, 아니면은 또 너무 오픈하고, 이게 뭐라 그러지? 과정이 좀 생략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한국은 또그 대신 막 엄청 빠르게 대처하고, 막 효율적으로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사람들도 그거에 뭔가 이렇게 딱 리스트릭션이 생기면 그걸 따르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미국은 굉장히 슬로우해요. 굉장히 슬로우하지만 또 거기에서 오는 장점은 되게 체계적이에요, 사실은. 이런 규율을 만들 때도 사실은 그냥 갑자기 오늘부터 공원 이렇게 가지 마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실제에 적용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미국에서 이런 룰들을 만들 때는 이게 그냥 막 뭐라 그러지? 이 응급 대처를 위한 뭔가 인스턴틀리 그냥 만든 규율은 아니에요, 사실 미국은.
이게 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이렇게 한번 시행해보고 이게 괜찮으면 조금 더 확장하고 그래서 뭔가 한국 입장에서 보면 너무 슬로우하고 프로세스가 한 것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 좋은 또 이제 단점도 있지만 왜냐면 되게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또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좀 느리게 가는 만큼 또 거기에서는 체계성도 있긴 있다. 그래서 이게 롱텀 이펙트가 어떨지 숄텀 이펙트가 어떨지 이런 부분도 한번 프로젝트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숄텀 이게 진짜 이머전시 상황이야. 그럼 되게 숄텀 이펙트가 좋아야겠죠. 근데 이걸 진짜 포스트 코비드-19 생각해서 롱텀에 뭔가 나는 솔루션을 찾아내고 싶어. 이게 그러면은 또 그런 식으로 스트레티지를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이제 하나 들어왔는데 해외에서 저렇게 진행하는 도로 통제 방식, 통제 같은 방식이 코로나 사태에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쉐어드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캠브리지 같은 경우만 해도 되게 정말 정말 오래된 도시거든요. 여기가 원래 여기가 지금은 뭐 차로지만 옛날에는 여기 그냥 마차랑 말이 막 다니고 그런 동네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페데스트리안 위드가 엄청 작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캠브리지가 걷기에 되게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도시 레이아웃 자체는 그래도 되게 차로에 많이 제너러스해요 사실은 여전히. 그래서 이제 이걸 차로를 이렇게 막음으로써 여기를 페데스트리안 사람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나? 맨하탄 같은 경우가 이런 리서치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맨하탄은 도로 위드를 다 지금 측정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맵으로 올려놨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2m가 피트로 하면 6피트예요. 6피트인데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맵핑된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6피트보다 좁은 거예요. 이 페데스트리안 위드가 폭이. 그러면은 이거는 6피트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애초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페데스트리안 도로가 있으면은 양방향 통행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6피트를 지키려면 최소한 12피트 돼야 되는데 안전거리를 유지하려면 근데 12피트 안 되는 건 거예요. 이게 심지어 이게 6피트도 안 돼. 그럼 사람이 교차 이게 마주쳐서 지나가게 되면은 그 6피트 룰을 지킬 수 없죠.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차로로 벗어나야 되는 건 거예요. 같이 걸어가다가 이게 맞은편에 사람이 오면 그러면 되게 위험하겠죠. 사실은 사람이 갑자기 뭐 액시던틀리하게 도로로 갑자기 걸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봤을 때 이제 12피트 넘어가기 시작하면 somewhat difficult인데 괜찮은 건 거야. 오케이인 건 거야. 그리고 왜냐하면 12피트보다 훨씬 넓으면 좋겠죠. 왜냐면 이게 서로 양방향 통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somewhat easy. 그러니까 이제 15피트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괜찮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제너러스하게 이 차로 자체를 페데스트리안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니 갑자기 액시덴트를 하게 차 오고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 레귤레이션의 장점이 있고 또 지금 뭐 이게 이미지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도로 레이아웃 같은 것도 미국은 슈퍼도 이제 지금 거의 들어갈 때 여기 그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줄을 서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약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줄을 서가지고 이제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 안에 50명이 최대 인원치야. 그러면 50명에서 한 명이 빠져나와야지 내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들이 또 페데스트리안을 또 아큐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점령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페데스트리안 이 폭이 엄청 넓어져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을 카운트하려면. 그리고 이제 뭐 엘리베이터를 타던 뭐 어딜 공공장소에 가면 다 마크가 돼 있어요. 바닥에. 여기 서 있으라고. 그 다음에 이마트도 또 한 칸 서 있고 한 사람이 가면 앞에 가서 서서 기다려도 되고. 여기 LA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세거든요. 태양이. 태양빛이 굉장히 세요. 그러면은 계속 노출되어 있는 거야.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히 막 되게 힘들어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도 좀 약간 고려하면 네,
좀 한국과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약간 허술해 뭔가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대처법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굉장히 사실은 또 체계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롱텀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 김정대 씨께서 이제 또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아 그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긴 보행자 오큐판스를 늘려야 하는 죄송합니다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늘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이크도 켜고 들어오셔도 돼요. 네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디스커션에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레스토랑 레이아웃도 많이 바뀌었죠. 한국은 아마 실내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 다이닝으로 하고 또 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야외 다이닝으로 바꿔가지고 레이아웃을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플라자 같은 데 들어가면은 각각의 그 상업 공간들이 자기네들 쓰는 주차장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거기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두 칸 정도로 자기네들 쓰는 거야 각자. 네, 그만큼 주차할 수 공간을 줄어든 대신에 어쨌든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꾸며놨어 그 앞에를 주차장 그 주차 두 대 들어갈 거를 파우스를 딱 갖다 놓고 막 여러 이쁘게 꾸며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막 천막 같은 거 쳐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분위기도 되게 좋게 결국에는 주차장의 활용 용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단순하게 카팍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어떤 그 트랜스포밍을 하는 어떤 스테이로 고민을 해볼 수도 있다 그런 아이디어가 좀 보이죠 눈에 여기 LA에서는 왜냐 LA는 차가 없으면 움직이질 못해요 동부랑 달라요 동부는 솔직히 버스턴이라든지 뉴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가 있으면 차를 버리고 싶어요 트래픽 생기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교통이 잘 돼 있고 우버가 잘 돼서 잘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차가 없으면 나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 주가 전 밖을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폭염이어가지고 산이 막 죽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청 햇빛이 세거든요. 저희 회사 S3 있는 쪽은 거기는 42, 3도까지 올라가요. 거긴 한 10m 이상 걸으면요. 그냥 그 찜질, 사우나방. 근데 그게 습하진 않는데 근데 그런 어떤 공간이다. 그래서 걷기에 굉장히 불리하고 더군다나 도시 콘크리트도 다 돼 있고 서울만큼 뭐라 그러죠 그 힙 아일랜드 같은 것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더 좀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전략적으로 파라마토를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네. 그래서 서부는 대신 거의 건물 하나나 이런 그 클러스터 하나가 거의 도시의 한 블럭처럼 해서 그 내부 실내에서 도시 가로에서 걷는 것만큼 걷고 뭔가 이렇게 그런 공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런 쇼핑몰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밖으로 약간 나갔을 때 근데 여전히 그 시티 쪽이라든지 레지던트가 있는 쪽은 여전히 약간 좀 그리고 되게 위험해요 솔직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혼자 걸어다니는 것도 좀 위험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과 상황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최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도시 안에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이 어쨌든 메트로폴리탄 도시잖아요. 굉장히 덴시티가 높거든요. 사실은 어느 정말 큰 대도시를 비교했을 때 봐도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맨하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막 특별한 솔루션이 없어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도시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캠브리지 정도 사이즈로 와도 사실은 뭐 쉐어드 스트리트 좀 지정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덴시티 자체가 높진 않기 때문에 이 도시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메트로폴리탄 도시들은 굉장히 그게 어렵잖아요. 덴시티가 높고 막 서울만 해도 지하철역만 가도 근처만 가도 사람이 엄청 많고 식스피스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도시 공간 자체도 굉장히 익스펜시브하고 그래서 좀 롱텀 플랜으로 이런 사실 뭐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 코비드-19 지나가도 또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롱텀 플랜으로 도시 구조나 스트리트 구조를 어떻게 메트로폴리탄 도시 환경에서 트랜스폼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뭐 이거는 실내 건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은 막 재택근무, 한국은 재택근무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혹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오피스 공간이 비어 있어. 뭐,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등교를 안 하니까 진짜 비어 있어. 그럼 여기를 어떤 식으로 하지? 왜냐하면 굉장히 넓게 차지하는 공간이잖아요, 이 메트로폴리탄 도시 안에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고. 네네. 얼마 남편님. 전에 뭐 이게 사실 얼마큼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스트리트에 대한 그 롤을 생각해 본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그 SOM에서 도시 쪽 디파트를 담당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있는데 약간 좀 상상했죠. 여러 관점에서.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좀 말도 안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 안 된다기보다도 언젠가 오겠지만 그 언젠가 언제인지 몰라서 그러는 건데 가령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차를 지금처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 게 어떤 2D멘션에서 3D멘션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과연 이 도로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같은 경우에 도로가 거의 핏줄처럼 온 도시를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도로가 없으면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로가 없으면은 그 도시는 도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거든요. 그만큼 그 도로라는 것 자체가 도시를 캐릭터를 만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 뭐 에너지를 100% 쏟을 때한 5%, 10% 정도 브레인스토밍 한다는 차원에서 만약에 정말 드론이 정말 옥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저 스테이션이 되고 그러면은 이 나무에 있는 이 공간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때려가지고 부셔가지고 다시 다 공원으로 만들 수도 없고 또 공원이 다 도로 있다 쳐도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퍼스펙티브를 쭉 찔러 보면 좀 약간 브레인스토밍 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도시의 네트워크를 새로 제너레이트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기존에 있는 그런 정말 하드웨어 같은 그런 피지컬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우리가 네트워크로 쓰는 거지만, 혹시 또 그런 아예 뭐 정말 실험적인 걸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또 그런 아이디어 가져와도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모빌리티 데이터가 사실 이거 애플이랑 애플 맵이랑 구글 맵에서 이번에 코비드-19 이후로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공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보가 사실은 뭐 59% 정도 줄었다, 운전은 37% 줄었다. 왜냐면 사람들의 이동량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통제시켰잖아요, 이동을 많이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통행량은 줄었지만 이게 패턴은 바뀌었을까? 왜냐면은 패턴이라는 거는 뭐큰 전체 볼륨이랑은 또 상관이 없잖아요. 볼륨이 크게 줄었더라도 그 내부의 패턴은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번에 나갈 때도 지금 서울이 다시 조금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볼륨은 아마 줄었을 거예요. 전체 이동량이 자체는 줄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패턴은 분명 살아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평소에 뭐 10명 지나다니지만 뭐한 명밖에 안 지나다녔어. 하지만 뭐이 코너에서는 원래는 10명인데 1명, 저 코너에서는 뭐 20명이었는데 지금 뭐 3명, 뭐 이런 식으로 여전히 우리가 패턴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공원이 기준보다 뭐 30% 더 활용이 많아졌다, 뭐 식료품점도 뭐 11% 더 많이 액세서블하다, 더 액티비티가 많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직장은 마이너스 5%다, 뭐 대중교통 마이너스 10%다, 뭐 이런 거 지금 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한번 보면서 우리는 또 주말이니까 주말 데이터만 한번 잘라서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패턴이나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거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국에 잘
정리가 됐어요. 미국 상황에 이게 정리가 됐고, 당연히 이게 가이드라인이고 스탠다드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채택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거를 약간 좀 서울 컨텍스트에 조금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런 모형들을 제안해 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타이폴로지들을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은, 이제 어제 남주 선생님이랑도 이제 그 교수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페어메트릭 얼바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런 네트워크 웨이값을 활용을 해서 그런 빌딩 블록 타이폴로지들을 개발을 해서 그걸 그냥 디스트리뷰트 시키는 거거든요, 도시 전체. 그래서 혹시 이번에 제안해주는 재미있는 타이폴로지들이 혹시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런 페어메트릭 얼바니즘 그런 모형에 임플라이 할 때 모형으로 채택돼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모티베이션을 줍니다. 그런 모티베이션을 주고,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가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되게 이게 우놀프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놀프 스트릿이라고, 이게 네덜란드 단어예요. 네덜란드 단어인데, 저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한 4년 반 정도 살았거든요. 네덜란드에서. 그 저는 이런 스트릿 레이아웃이 너무 익숙해요. 사실 익숙하고, 이제 이게 되게 대표적인 건데, 사실 이게 그냥 쉐어드 스트릿이에요. 이게 네덜란드가 사실은 도시 계획이 엄청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공공주택도 엄청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공공주택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원분들은 네덜란드 가서 많이 공부하거든요. 랜드스케이프도 공부하러 네덜란드로 많이 가고. 근데 이게 사실 네덜란드가 15세기부터 도시 계획을 한 나라예요. 거기는 15세기부터 공공주택이라는 컨셉이 있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리고 그때 은행의 모기지의 개념까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그냥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걸 다 개발했거든요. 사실 그 되게 이니셜한 컨셉 자체를. 근데 이게 우놀프라는 시스템인데, 이게 쉐어드 스트릿이에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이게 자동차 도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구불구불하니까 컬브를 할 때 이렇게 속도를 줄여야겠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가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사인도 되게 재밌는데, 우리는 막 숫자로 많이 돼 있잖아. 미국도 숫자로 거의 돼 있어요. 뭐 25마일 뭐 이상 달리지 마시오, 뭐 이렇게 천천히 가야 돼, 뭐 60마일 이렇게 제한하고, 뭐 한국도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네덜란드는 숫자를 쓰는 대신 도시 구조를 그냥 그렇게 디자인을 해요. 이 차가 그 속도로 밖에 갈 수 없게 아예 디자인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사인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보니까 이걸 운전하는 사람도 이 그 속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COVID-19이라고 이런 모듈들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유럽에서는 이렇게 페데스트리언 프렌들리한 디자인이 과거부터 엄청 발달이 많이 돼 있고, 벌써 많이 지어져서 디자인에 대해서 활용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웨스턴 컬처에 많이 이렇게 적용된 사례들이에요. 그리고 모듈화되고 스탠다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배울 수도 있지만, 뭔가 서울 환경에 맞는 모듈을 개발해 보면 더 의미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컨텍스트에서 도시 레이아웃을 이렇게, 스트릿 레이아웃을 이렇게 바꾸니까 페데스트리언 위트도 넓어지면서 자동차 속도도 컨트롤 시킬 수 있네. 그러니까 되게 과감해야 돼요, 사실은. 사실 우리 정서에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아, 답답해 이러면서 왜 이렇게 길을 디자인한 거야 하는데, 또 여기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되게 그냥 뭐라 그래야지, 그냥 재밌게 받아들여요. 그냥 이런, 아 되게 재밌다, 이런 길 재밌고, 뭐 아 같이 쉐어해서 쓰는 거네, 이렇게. 이런 문화적인 차이도 조금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한국의 문화랑 이렇게 컨텍스트를 잘 이해해서 뭔가 모듈을 한번 프로포즈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네트워크까지 이제 분석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거 모듈을 임베디드 해서 사실은
그 지금은 되게 작은 사이트를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하는 팀은 그거를 서울 전체 학교에 그 디자인을 이렇게 인플라이 금방 이렇게 시켜서 사이즈도 줄여보고 막 이런 것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트라이 해볼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렉처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